그래서 쫓아가지고 다이빙 하는 거예요. 물에 다이빙 하듯이. 원리는 이렇게 해서 던져주고 오면은 또 이쪽 방향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은요, 내가 몸을 턴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 방법이에요. 어디? 왼쪽으로 쳐. 야, 움직이죠. 내 마음, 몸에 따라 지면 애들이 좌우로 움직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이다. 잔디에 맞춘 거. 컴. 레디? 이쪽, 이쪽, 이쪽 방향. 포식증. 이쪽 방향. 해서 내 방향을 알려준. 어질리티는 장애물 훈련이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같이 뛰다 보면은 허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냥 뛰어넘는 것 뿐이에요. 허들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허들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줘요. 하나 이렇게 옆에다 더 놔주세요. 이 정도 거리를 두고, 허들 하나의 거리를 두고 여기다 놔주세요. 자, 이제는 두 번째로 트리 다이빙에서 요 포스트 두 개 사이를 지나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도 통과하는 거고, 여기도 통과하는 거고, 여기도 통과하는 거예요. 아무 지금은 구분이 없어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이 트리 다이빙이 확장된 거예요. 허들을 넘죠. 안 가리켜는지 넘죠. 여기다가 살짝 허들을 걸쳐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신나, 신나. 햄 먹고 싶어가지고. 햄 맛을 알아가지고. 이건 놀이에요. 그냥 놀이에. 햄 먹기 놀이. 햄 넣고 햄 먹기 놀이. 물론 얘는 배운 애예요. 컵말은 어디죠? 괜찮아. 컴, 치치. 무식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식기는 없는 거예요. 이걸 넘으라고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자, 내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면은 틀어요. 방향을 오래 틀어 봅시다. 오래 틀어 봐요. 이게 핸들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 어떻게 얘랑 호흡을 맞춰서 움직일지를, 이게 어질리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넘었다가 이렇게 팔자로 한번 빼볼게요. S자로 넘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죠. 내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인 것 뿐이에요. 내 몸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처음에 이걸 했기 때문이에요. 트리 다이빙. 그래서 오늘은 트리 다이빙을 애들한테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허들 한 개 정도는 그냥 두 개 정도는 우습게 넘어요. 이게 얘네들한테 잘 이해가 되면 날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몸 쓰는 법을 배울 거예요. 우아하고 이쁘게. 우리가 우아해요. 우아하게 이러잖아요, 제가. 혹시 그 대회 나가면은 그 같이 하는 그 사람의 그 행동에도 점수가 매겨지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대회까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근데 가급적이면 우아하게, 우아하게. 자, 누구부터 할래? 누구부터 할래? 얘가 집중을 더 좋아하지. 그러니까. 날 쳐다보고 부르세요. 부르세요. 소린 자기가 먼저 집중했다는데? 먹는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이지 말라고 했던 게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밥을 먹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 방향을 틀었어요. 앞으로 오죠. 항상 내가 방향을 틀면 내 앞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또 방향을 틀었어요. 예. 잘하겠는데? 예, 이게 어질리티예요. 그냥 방향을 틀면 돼요. 잘한다. 해봤잖아요.
내가 넘겼나요? 안 넘겼죠. 내가 움직이는 대로 같이 딱 그게 팀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더 낮춰볼게요. 좀 따라다녀. 어, 뭐야? 뭐야 쟤? 네. 뭐야, 쟤? 그러니까. 집에서 저 정도는 넘거든. 잘하네. 예. 아, 예, 여기서 아. 지금 이게 뒤로 왔죠. 그게 블라인드 크로스. 이걸 교정해줘야 아. 돼요. 그렇게 해서 체크. 어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정을 해줘야 돼요. 너무 잘한다. 네, 또 뒤로 오죠. 네, 이러면은 망치는 거라서 네. 다시 컴, 컴. 기다려줘요. 여기 넘을 때까지. 넘은 다음에 던져줘요. 내가 너무 빨리 돌리면 내 뒤로 와요. 다시. 네. 뒤로 오죠. 이 습관이 지금 들은 거예요. 이거 블라인드 크로스라고 그래. 블라인드 크로스는 내가 없는 X자로 움직이는 거예요. 난 시야에서 놓쳐버려. 내가 항상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움직이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핸들링이에요. 방금 내가 우아하게 딱 하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걸 이제 익히는 거예요. 개하고의 그 타이밍들을.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크로스부터 얘는 어느 정도 좀 집에서 조기 교육을 시켰네. 예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행동의 문제점은 블라인드 크로스를 교정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은 앉아 기다려. 자, 어, 앉아 기다려. 나는 등을 돌리고요. 네, 이쪽으로 쳐다보면 이쪽으로 오게 하고 이쪽으로 쳐다보면 이쪽으로 오게 해야 돼. 그걸 이제 가르쳐요. 너 앉아 잘 못하지? 기다려 잘 못하지? 기다려 1등 하는데 근데 왜 자꾸 움직여? 이게 너무 지금 강하나? 너무 강해. 너무 강해 지금? 미치겠어? 그럼 자, 자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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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됐다. 그래서 안 돌게, X자로 안 돌게 내가 이제 여기서 그라운드 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예스 예스. 방금도 이쪽으로 가려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꾸 뒤로 가 뒤로 돌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뒤로 돌면 나는 야마도라. 레디 고. 어 어떤 쪽으로 올려? 그렇지. 레디 레디. 예스. 잘한다. 레디 레디. 예. 돌려고 하다 돌려고 멈추다 내가 안 도니까. 쪽으로 수정을 했어요. 쉬어 이제.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아닙니다. 쉬고 잠깐만 하고 또 쉬게 하고. 근데 더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을 때 중단하면은 미쳐요. 얘가 더 하고 싶어서. 하면 더 폭발을 해요. 네. 이걸 의욕을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의욕을. 지칠 때까지 돌리는 게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라. 한번 나와봐 너. 라니? 때문에 풀 안 먹으려고. 그냥 삼켜. 네. 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네, 우리는 급하지 않아요. 내 앞에 먼저 오도록 항상 근데 교육을 시키기는 중이에요. 내 앞에 오도록. 내가 움직였어요. 또 내 앞에 와야지. 왔을 때 살짝 이제 변형을 줘요. 이렇게 돌아가. 움직여요. 이제 등을 돌리고 서 있어. 내 앞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관심 없음.
느려. 눈치가 빠르군. 기다렸죠? 왔죠? 이게 뭐냐고? 이게 놀이예요. 얘한테는 이제부터 놀이, 아주 작은 것부터 하는 놀이예요. 덜 먹었니? 운동 느려요. 아저씨 누구예요? 수업에 집중해라. 그렇지. 혀. 됐어. 여기만큼에 가리켰어요 집에서? 조금 했어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기본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넘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내가 넘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넘게. 서 있으면 넘게 해야 되는 그걸 지금 가리키는 거야. 네. 예스. 내가 넘으라고 해서 넘는 게 아니라 자발성을 키워주는 거야. 자 이제 해볼게요. 같이 움직여 볼게요. 네, 기다리면 그가 넘어요. 가다가 쓰면은 내가. 가다가 쓰면은 넘어요. 또 여기 가가지고 예, 뒤로 얘도 지금 들어왔죠? 뒤로? 뒤로 움직이죠? 예, 여기 서 있어요. 지금 자꾸 뒤에서 움직이는 이유는 아까처럼 제가 항상 앞에서 보상하는 그걸 안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은 앞으로 오는 거, 이렇게 앞으로 따라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돌리면은 그렇지. 어? 가서 서 있으면은 예, 가서 있으면은 뒤로 지금 넘는 습관이 들었어. 예스. 앞으로 넘는 걸 지금 가르쳐줘야 돼. 이런 애들이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이렇게 뒤로 도는 건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넘는 것만 가리키면은 그래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기초를 가리키 계속 뒤로 돌죠. 네, 또 이쪽으로 올려다가 이쪽으로 돌아요. 처음에 습관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습관이 여든까지 가요. 일곱 살 때 습관이. 자꾸 뒤로 돌죠. 그래서 막 가리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습관들이 나중에 망쳐요. 핸들링을. 예스. 생각하죠. 계속 체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뒤로 가죠. 네.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랑 같이 움직이는 게 제일 순위에요.
동일한 행동 패턴을 지금 보고 계시죠. 쾌적 지적으로 돌아가는. 이 어떤 행동 패턴이 만들어진지 아시겠지? 특히 왼쪽에로 돌 때 그래요. 오른쪽에 돌 때는 덜해요. 그래? 옛날에 배웠던 그 행동 패턴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 뒤로 가는 패턴을 뒤로 돌려고 지금. 이제 교정하는 방법이에요. 하나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뒤로 돌면 안 되는 거죠. 치웠다. 뭐지? 네.